여자 만나보면 되지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한지민. 한지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드디어 그들이 돌아왔습니다. 로맨틱 코미디 왕과 왕비의 만남. SBS 수목 드라마 하이데지키의 나로 돌아온 현빈, 한지민 씨를 드라마 방영 1시간 전 한밤에서 먼저 만나봤습니다. 도대체 두 분은 어떻게 지내셨어요? 같이 영화 찍었어요? 네. 영민이라는 영화를 네. 또 같이 했고요. 또 다음 작품으로 어떻게 우연찮게 이렇게 또 바로 같이 하게 됐어요. 큰 인연 아닌가요? 그렇죠. 인연이겠죠. 네. 그런데 현빈 씨가 올해 아주 특급 발언을 합니다. 여배우 중 한지민이 가장 예쁘다. 예, 전에 했었죠. 그런 얘기를. 과거형인가요? 현재 진행형인가요? 아, 진행형이죠. 와, 지금까지 함께했던 탕웨이 씨, 하지원 씨, 뭐 김선아 씨 모두 다 한지민 씨한테 안 되는 건가요? 원래 이렇게 빡빡해졌나요? 여자 금지, 스킨십 금지, 흥분 금지. 로빈. 괜찮아요? 많이 놀랐죠. 누구예요? 저 로빈이라고 해요. 근데 여기서 가장 나쁜 남자와 착한 남자, 두 개의 인격을 가진 현빈 씨와 이중 인격인 그를 조련하는 한지민 씨 러브 스토리. 누구냐고? 현빈 씨 같은 경우는 드라마 속에서 재벌이세요 역할. 제가 어떻게 보면 재벌이세만 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네, 근데 재벌이어서 선택한 작품은 아니고요. 네. 그냥 이 한 사람이 두 가지 인격을 갖고 있다는 것과 두 가지 인격을 사랑하는 한 여자가 네. 있다라는 이런 구성이 재밌더라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해요. 근데 돈은 많죠? 그럼요. 또 볼거리는 있어요. 아, 그래요? 그 우리가 한참 정말 찍어냈던 그 트리닝 그만큼 어떤 고가의 또 의상이 등장을 합니까? 그거보다 더하면 될지 덜하진 않을 것 같아요. 우와! 아~ 못 빠져나오나요, 현빈 씨? 빠지길 바라는 거죠, 정말. 한지민 씨는 어떤 뭐 자신만의 어떤 무기? 매력?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돈이 있잖아요. 전 늘 없었어요. 매저도 주시면 제가 받는. 얼마 전에 해고했어요. 아, 이런 걸? 네, 이런. 저의 매력은 그냥 네. 집요함이에요. 집요함? 네. 진짜 욱할 때. 아, 정말. 이땐 내가 확 변한다. 저도 궁금했어요. 저분은 화가 나시는 경우가 있을까? 네. 없는 것 같아요. 싸워보신 적 있어요? 싸워본 적 있죠. 주먹 다짐도 해보신 적 있어요? 네, 있죠. 욕도 해보신 적 있어요? 네, 욕은 오히려 이쪽에서. 와. <해야지. 웃음> 한지민 씨는요? 이분 보이죠. 아, 진짜. 늘 긍정적이고. 네. 그 생각을 조금 바꾸면 네.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. 여자를 들었다 놨다. 어지러워. 드라마를 보는 숨은 재미. 여성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현빈 씨의 환한 근육들. 지금도 환아 있나요? 아, 아니요. 안 그래도 이번 작품에서 또 혹시 그런 장면이 있을까 봐 네. 여쭤봤었어요. 네. 어떤 몸을 원하시냐라고 하더니 영림 때 만들었던 근육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오히려 아~ 네, 그래서 약간 살을 조금 붙였죠. 네. 그럼 노출은 없나요? 보시면 압니다. 본방사수. 그만하세요 현빈 씨. 노트부터 미남이라는 현빈 씨와 늙지 않는 뱀파이어 외모 한지민 씨. 두 분 언제부터 이렇게 잘생겼나요? 뱀파이어 미녀의 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앞에서 잠깐 보세요. 이렇게. 아 보지 말고. 우와. 덥네요. 아 지금. 데뷔했던 2003년부터 지금까지 12년 동안 정말 똑같다 와, 한지민 씨. 예쁘네. 하나도 안 변했어요. 한지민 씨가 봤을 땐 뭐가 변했어요? 나이 들었죠. 아니 변함없어 보여요 정말. 아니 어떻게 관리하시는 거예요? 20대 진짜 안 했던 거. 네. 이제 조금 영양제도 많이 먹고요. 이 부위는 정말 뱀파이어처럼 안 변한다. 이 부위. 귀? 귀? 한지민 씨 이렇게 한번 이러면 뭐. 네. 어머! 어머 정말 가장 어려 보이네요. 짠. 꼬마 현빈부터 어린 현빈까지 정말 잘생겼다. 모태미남 맞네요. 유치원 졸업식 때 갔고요. 저 아기 스포츠단. 아기 스포츠단. 네, 수영을 어렸을 때부터 했어서. 네, 하정우 씨랑 같이. 하정우 씨 맞아요? 네. 저기 하정우 씨예요. 찍었던 사진. 아 그때는 어땠어요? 그 리더십도 되게 강하셨었고 그리고 유머도 되게 많이 있었고 그래서 네. 주변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. 아, 기세 아주 뻣뻣하게 세우셨어요. 저 옷이 유독 잘 섰어요. 근데 이때 팬클럽 있었다면서요? 조금? 편지나 이렇게 초콜릿 뭐 이런 거 받고 막 이러셨어요 항상? 몇 개? 잘생겼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에요 저는 정말 평범한 것 같은데.
왜 옆에서 지금 한지미 씨가 그 여자를 뚜벅이키는 거 처음 봤어. 매력은 있는 것 같다. 매력은 있죠. 아 멋있. 이래서 현빈 현빈 나는구나. 눈처럼 차가운 남자와 초콜릿까지 달콤한 남자 현빈 씨 이렇게까지 멋질 수 있나 할 정도로 남자의 모든 매력을 보여준다는데요. 오늘 밤 남자분들 여자친구 마음 단단히 잡아주세요. 안 그러면 현빈 씨한테 뺏겨요. 오늘 밤이에요? 네. 장면들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장면에서 저희가 좀 그런 걸 느낄 수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는 또 여성분들이 어떤 장면을 좋아할지 아시잖아요. 아시던데요? 한 장면은 왠지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오는 게 있어요. 네, 왔어요. 네. 그거는 보십시오. 아, 이래서 형님 남기나? 그렇죠, 미리 말하면 재미없죠. 그랬으면 하이드 시킬라가 방송됩니다. 채널 고정. 고정. 안 보면 현빈 씨가 미워한대요. 잠시 후 본방사수 잊지 마세요. 네.